폭발하는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중무장한 멋진 친구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로 말할 거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뒤따라와 Follow me 거의 뭐 가요계의 비타민 C입니다. 솔라씨! 그녀의 변신은 뭐지? 화사! 아 조금 잘 듣는 편이다. 아 듣는 거 좀 약하다. 근데 둘은 좀 잘 들어요? 언니 저도 잘 못. 망했다. 네. 최대한 최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대를 안 갖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이제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키가 배려 차원에서는 마마한테 잘 들으려면 방법 같은 거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야. 잘하는 척하고 못하던가. 못한 척하면서 잘하던가. 근데 이 두 개보다는 그냥 기왕 나온 김에 앨범 홍보 많이 하고 오케이. 본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지금 화사 씨가 신동엽 씨를 잘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 남자 때문에 그동안 너무 떨려서 어머. 정말 방송 최초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오, 지금도 그래. 너무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어 부끄러워가지고. 네. 아니,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해. 아이고 무슨 얘긴데? 저희도 놀랐어요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면서도 약간 설레는 그 감정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되게 아 신동엽 선배님은 너무 멋있으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이제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SNL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 처음 딱 대본 리딩을 하려고 가는데 그냥 이렇게 딱 다리 꼬시고 대본을 읽으시는 모습을 딱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 이제 막 거기에 심쿵. 여기 보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네, 굉장히 아 너무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대본 보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죠. 네. 주무시는 거 있죠. 아니 얘기 들었어요. 어떤 언뜻 얘기 들었어요. 어 진짜요? 네. 오. 저 결혼할 때 엉엉 울었다고. 아. 그때 엉엉 울었다고. 아. 네 살 때요? 그냥 울 때. 공교롭게 그냥 울 때였어. 그냥 울 때. 그냥 울 때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 오늘 신동엽 씨가 옆에서 전반적으로 다 좀 챙겨주실 겁니다. 솔라 씨는 김동연 씨가 예능에서 귀요미로 나와서 이젠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다. 뭐 방송에서는 되게 허당이시고 네. 진지하신데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맞아. 그럼. 그리고 또 애교가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솔라 씨가 얘기하셨는데 애교 좀 보여주세요. 솔라로 애교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이 장면도 저희가 상대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시합 또 아직 하시는 거예요? 거야. 지금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어요. 네. 몇 년째? 몇 년째? 맞아요. 네. 아~ 네, 옛날 그 유명한 장군 장수는 지지 않는 전쟁을 하지 않았거든요. 뭔 소리야 지? 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지지 않는 전쟁. 지지 않는 전쟁. 지지 않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 진다는 얘기야. 진단 얘기를 했어, 진단 얘기. 지지 않는 게 진단 뜻이에요? 지지 않는 전쟁. 벌써 귀여워지잖아. 지지 않는 전쟁. 이런 귀여움이. 잘못 얘기했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무한 매력의 6인조 아이돌, 인피니트야! 아, 인피니트는 잘 들리는데? 오,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 안 했는데. 우리 그 메멜로 같은 경우에도
연습할 때 인피니트가 그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아 그쵸. 네네네 네, 선배님 분들이. 좋아합니까? 아 그럼요. 어 급하게. 아 그럼요. 어 급하게. 당황했어요. 내일. 근데 한참 올라와 라이터 킨 줄 알았어요. 어. 너무 빠르네. 안 돼, 라이터. 불꽃인 줄 알았대. 오, 너무 좋아한다고. 화사씨, 이동. 이동. 아, 자, 정답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폼 날렸다. 항상 소리 없는 전쟁은 무리해. 불러. 주세요. 다투진 않을까, 상처도 받을까, 너와 나의 연결 고리에. 항상 소리 없는 전쟁은 무리해. 결과는? 실패! 아버지, 저 얘기한다는 거를. 강릉이나 좀 부어가지고 보세요. 저는 단팥크림. 단팥크림? 오! 어, 그것도 괜찮네. 단팥크림이 있어? 전 시나몬. 전 시나몬. 어, 진짜 시나몬이었어? 진짜 시나몬. 진짜 시나몬. 나도 시나몬 먹을 걸 그랬다. 나도 진짜 시나몬이었는데 키 때문에. 제가 계속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시나몬을. 제발요. 저희 다 시나몬 진짜 왕국이잖아요. 아, 시나몬 잠깐만. 아, 근데 시나몬. 시나몬만 빼고 드세요. 진짜. 안 돼요. 안 돼! 아, 시나몬이 제일 맛있는데. 오, 미쳤다. 근데 시나몬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반 남겨놨으니까 뭐. 네, 약간 아, 외국 맛이야. 그럼 앙이죠. 앙, 우와, 앙 소리네. 문제! 주세요! 기! 어? 화사! 하고 싶다, 이거. 쓰리!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요? 캐 르라고 했어요, 르. 어, 그래, 맞아. 그치, 맞아. 캐리비안. 캐리비안의 해적. 뭐지? 쓰리, 투, 도니 데베 귀환. 실패! 화사! 화사!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블랙펄의 저주? 어. 정확히 하나만! 하나만! 아이, 블랙펄의 저주! 실패!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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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연기 보여 주세요! Benjamin Button의 시간은 어? 어? 아닌데? 거꾸로 흐른다 아니에요? 흐른다! 출발! 빨랐어요! 화사 빨랐어요! Benjamin Button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자, 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어떻게 연기할 자, 시간을 거꾸로 간다면 점점 늙어. 그렇지! 자, 시간 거꾸로 간다. 하는 거 아니야? 어, 젊었어. 성아! 아, 뭐야? 오! 이야, 화사가 가져갑니다! 진짜. 오늘 전체적으로 정답 맞추는 게 다 주사 먹는 패턴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화사는 크림을 선택했습니다. 크림 단팥. 우와! 와, 이런 느낌. 딱 맛있지! 클래식한 느낌. 와. 정말 맛있겠다. 우와! 우와! 오! 어, 솔라! 솔라! 금발이 너무해. 어? 자, 연기 볼게요. 액션! 금발이 너무해. 정답! 뭐야, 저거! 여기를 그렇게 봐요! 와, 연기가 굉장히 직접적인 연기였어요. 예, 네, 1차원적인 연기. 좋고요. 솔라, 정답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레고. 오케이. 금발이 너무해 주인공, 솔라가. 금발이 너무해. 만드는 추억. 우와, 아유. 어, 우리 솔라는 공간 활용법이 좀, 예. 야. 사실 그 추억이 뭐, 큰 추억은 아니다, 이거죠. 작은 추억. 예. 가스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라, 불러! 주세요! 해가 내게 다가와서 옆에 누워 강아지와 산책하며 만드는 추억. 과연. 야,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결과! 맞췄으면 좋겠다. 갑자기 보여! 드세요! 실패!
왜 이렇게 세게 나오냐고. 아, 진짜 세. 피디님 한 대까지 가. 쩔이다, 이거. 완전히 안개다. 진짜 맛있다. 오, 오, 화사 입맛에 맞아요? 응. 큰 조개 같지? 맞아, 큰 조개, 가리비 조개 같은 거. 잘라놓은 거. 메멜모의 2017년 발표한 대표곡입니다. 바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오, 유명한 노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정 말하자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뒤따라와 듣자, 먹자, 으쌰! 아, 이 음악이죠. 네. 진짜 유명하거든. 근데 랩이 되게 어려워, 여기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날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뒤따라와 follow me 자, 글자 수 오픈! 24글자입니다. 자, 첫 번째 여덟 글자. 예, 첫 번째 여덟 글자가 떴고요. 두 번째는 아홉 글자가 뜹니다. 아, 오케이, 알겠다. 아홉 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글자가 떴어요. 봐봐, 18번부터 여름이 되는 거야. 자, 발음 조심하시고. 아, 네, 민속을 입어도. 자, 맞다. 자, 세윤 씨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물 좀 마시세요. 네, 물 좀 마시고. 야, 얼굴이 좀, 얼굴이 노래셨어 지금. 야, 이거 내가 이런 능력 있다고? 아, 심지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곡 정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건방져 보여도, 이상해 보여도 특이한 게 좋다는 메메무만의 매력과 라이프 스타일을 재기 발랄하게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자신감 있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레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겨울에 민소매 이고가 입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겨울에 민소매 입어도 설레이고 여름이 되는 거야, 입고. 뭐 이런 느낌. 왜요? 이게 자기가 완전 자신감 있는 여자인 거지. 그래서 겨울에 민소매 입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름이 되는 거고.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난 근데 심지어 나는 민소매 입지 않는데. 감기 걸려요. 감기는 걸릴 것 같아. 겨울에 민소매 입어도 여름이 아, 되는 거지. 겨울에 민소매 입어. 아니, 민소매를. 그러니까 입어돈지. 저 살짝 자신 있어요. 어? 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에 민소매 입으면 여름이 되는 거야. 이건 거. 입으면. 그러니까 민소매 입으면 네. 여름이 되는 거야. 근데 된 거 같아. 레디 액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에 민소매 입으면 여름이 되는 거야. 살지다. 맞았어. 음악인들 맞았죠. 오케이. 자, 과연 오마이걸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물할지, 세윤 씨 최초로 1차 시도에 정답을 맞힐지. 정답 공개합니다. 자, 설마요? 자, 과연? 설마? 과연? 나와봐. 결과. 나와봐. 결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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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결 걸그룹 바로 마마무입니다. 마마무 오늘 함께할 노래 힙입니다.
이제 지금이에요. 거기서 몸도 지질이 뻔서 덕분에 너의 멘탈은 단단해. 넌 더 멀고 먼 걸로 갈게. 글자 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31글자. 세 줄. 힙의 전체적인 곡 내용이에요. 악플러들이 설칠수록 우린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아 진짜? 마마무만의 힙함을 표현한 곡입니다. 오, 와, 그 멘탈 이런 게 나왔구나. 바로 앞에 붙는 가사입니다. 앞가사. 근데 왜 이래 네 얼굴에 침 뱉니. 날 자극한 여러분 감사. 자, 이제 뒷가사 알려드릴게요. 바로 뒤에 붙는 가사입니다. All you wanna be is trend. 어? 네가 원하는 건 트렌디한 것뿐이야. All you wanna be is trendy. 영어가 나옵니까? 멘탈은 뭐 하나? 영어 두 개 있습니다. 어? 두 개요? 숫자는 없고요? 없어. 진짜 없다. 여기서 하나 더. 비속어가 하나 있습니다. 비속어? 몇 자예요? 몇 자? 비속어가 몇 자냐고요? 아, 몇 자? 아, 몇 자? 몇 자? 몇 자? 몇 자?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원, 투, 쓰리, 포! 여기서 멈췄지, 우리 반사. 덕분에 아니면 더 난전해. 다음에 한번 만들어 갈게. 잘했다. 과연 2020 굴비찌개야를 드실 수 있는지. 결과는? 모두 일어나서 화면으로 만나보십니다. 어렵다. 자, 과연 아, 동현 씨는 앉아야죠. 왜 틀렸나? 왜 틀렸나? 맞아, 맞아. 거기서 멈췄지. 거기서 멈췄지. 여기서 멈췄지. 거기서 멈췄지. 이리 빤사. 내 나이 멘디. 이리 빤사. 내 나이 멘탈은 단단해. 다음 앨범 만들러 갈게. 갈게. 어쩐지 아니야? 실패! 거기서! 어디서? 내가 거기 사랑했는데! 거기서! 거기서! 소름 돋는 가창력과 퍼포먼스 무대를 장악하는 여성 그룹 마마무입니다! 마마무 어렵다. 미니 5집 앨범의 수록곡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아, 나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많이. 네? 우리 딸이 이걸 좋아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어. 이거 좋아하는 분들 많았어요. 아재 개그. 뭐 그 내용 자체가 아재 개그 내용이야. 아 가사가. 아니 근데 자. 이거 그럼 가사가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마마무의 아재 개그. 다 같이 붐이 소금을 먹으며 하는 말은 어? 으짜. 으짜.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지금이요. 결혼한 법승 on a wedding beach 만인의 파인 와이파이 서신 옷가게 스티파니 수가 위로 올라간다서 얼음 됐습니다. 아 이거? 야 너무 많아. 자 일단 조보아 씨 실패. 자. 와 너무 어렵다. 자, 지금 김밥 씨도 야 이 정도야 라는 느낌에 5분 1초 집에서 스피커랑 좀 많이 다르나요? 5분의 1초 가시면 되니까. 5분의 1초 가면 된다. 와, 앞에 두... 와, 아예 못 들었어. 진짜 모르겠다. 드릴 거 다 드릴게요. 이거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글자 아, 수부터 공개합니다. 글자 수. 총 글자 수 오픈! 네 줄로 돼 있고요. 네, 44글자. 못해, 못해 이거. 아, 44글자. 우리가 나눠서 36글자 잘 들으면 돼. 왜냐면 8글자는 범위가 들을 테니까. 범위가 들을 테니까. 맞다. 그러네. 범위가 볼 테니까. 아, 맞다. 그럴 수 있다. 두 글자가 세 번째 줄은 맞아요? 떠 있습니다. 어, 11, 그 세 번째 맞아. 와, 그게 맞나 보다. 그건 저대로 맞나 보다. 곡 설명 들어갈게요. 예. 아재 개그가 한 바가지 들어간 곡입니다. 곡 정보예요. 앞부분 가사. 아, 그제 아든 아재 한 아재 아재 이 가사 쓰려고 몇 개 좀 배워왔어. 너무해 너무해 그래도 너무해. 아. 아, 너무 해, 너 무해. 아, 아재 개그. 나 외분필. 영어. 아, 영어. 영어.
영어 너무 많죠. 여섯 개입니다. 와우. 저희 못하죠. 영어 여섯 개. 합성이잖아. 자, 여섯 개인데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영어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그러면은 와이파이는 영어가 두 개인 거예요? 응, 두  개. 그렇지, 합성어지. 아니, 너 알고 있는 말장난 뭐 하나라도 뭐 집어넣어 봐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가나나? 구준표가 영화 보라고 구준표. 아, 심각합니다. 저기 뭐야, 일단 품청이를 하고 아, 어떤 거 물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네 개가 다 맞냐고 물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어, 그래. 청아, 청아, 품청아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범씨가 네. 질문해 주시고요.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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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청아! 질문은요? 마지막 단어 네 줄 저건 맞나요? 맞느냐? 맞느냐? 나도 맞아야 돼. 이건 맞아야 돼. 어.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야, 한참 돌아가. 신동엽 씨, 불러 주세요! 한국은 처음이지 대한민국인 궁금한 이야기 와이파이 소신 로카게 스티판이 소가 고개로 올라가는 소. 오. 오. 70%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마마무의 아재 개그. 두자 수적 목구. 우자. 소금이 죽으면 죽음이 되어 엊그제 어떤 어제 한테 이 가사 쓰려고 몇 개 좀 배워왔어. Let's go. 아재 개그 아저씨 운 삐뚤빼뚤 다 같이 stop. 결혼 한 번쯤 하는 웨딩 피스 많이 내 파이는 와이파이 소신 옷가게 티파니 소가 위로 올라간다. 만인의 파이는 만인의 파이는 와이파이 이렇게 하는 거. 첫 번째 거 들었어요. 첫 번째 거 들었어요. 오, 첫 줄? 첫 줄. 뭔데요? 오, 오. 첫 줄 영어를 들었어요. 뭔데요? 오. 그 외국인이 아니죠. 미키. 아니에요. 뭐예요? 뭐예요?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웨딩 피치가 많아. 이거 이름이긴 한데 웨딩 뭔지 피치? 모르겠는데 웨딩 피치를 웨딩 너무 피치가 결혼하는 복숭아 웨딩 피치네. 어? 결혼하는 복숭아 웨딩 피치 아니야? 결혼하는 복숭아. 어, 뭐 그런 약간 결혼도 들었어. 결혼.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웨딩 피치 웨딩 피치. 범님 웨딩 피치. 그러면 영어 맞아? 맞아. 파이까지 만인의 파이는 와이파이니까 파이까지 여섯 개 맞아. 한 번 더 들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 네. 자, 진짜 웨딩 피치는 웨딩 피치 아케치고예요. 웨딩 웨딩 피치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들었어? 대박. 이거 진짜 대박. 자, 과연 맞을지 불러 주세요. 결혼한 복숭아는 웨딩 피치, 만인의 파이는 와이파이, 소신은 옷가게에서 뒷판이, 소가 위로 올라간다 소오오래. 야진아. 컴퓨터 음정이다. 컴퓨터 음정. 와. 약간 케이블 TV 광고에서 본 멜로디 같은데. 자, 결과 보여. 맞겠지. 주세요. 이거 틀리면 진짜 틀리면 완전 멘붕이다. 전쟁이죠. 자, 과연 결과는? 아, 이거 틀리면 안 돼. 제발. 과연 전화. 자. 야, 대박이다. 이거. 와, 대박이다 진짜. 바닥에서 김보. 야, 화면으로 정답 주세요. 발음이 엄청.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발음이 엄청 좋아. 너무 정확해. 너무 좋아. 너무 정확해.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 좋아요.